분발해서 일하라. 내일 업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지지율 하락 추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사가 꼽혀왔는데요. 그런 만큼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거란 전망도 많았지만 일단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다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만큼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반등 전략은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인적 쇄신을 단행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모시는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해서 일하라고 촉구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00일도 안된 시점에 참모진 교체는 이르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국정운영 구상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규제 개혁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24%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전격적으로 쇄신 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당장 인적 쇄신이 없다는 것이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처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정책 혼선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박 장관 거취에 대해선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